오늘 도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나가서 열심히 택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오늘은 아이고, 냉장고에도 계속 좀 이렇게 안 먹는 거 버려야 되는데. 하이. 또 뜨거운 태양이 또
요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익모초라는 겁니다. 익모초. 사람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익모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걸로 회회 적어가지고 먹으려고. 익모초 커피. 어이구.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네.
지금은 흘러가는 나무 그늘 아래 소박한 나의 쉼터지만은 시원한 바람이 있고 전망이 있고 또 역시 낡고 금전적인 가치도 없는 우리 집이지만은 또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엄연히 또 내 집이고, 사람이 세상에 서름 많지만은 집 없는 서름만큼 서러운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거지 같아도 여기 싸게 올라오네 이게. 자연수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할려먹고 야생화가 한없이 피고 지는 나의 마이 하우스. 자연수 물소리에 여름이 더운 줄 모르고 자 노래 몇 곡 부르고 이제 출근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 자꾸 나보고 드럼 배우라는데 왜 내가 드럼을 배워야 됩니까? 이 나이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선생이나 배우시오.